아니에요? 어, 그럼 바다에 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집중. 여기 보니까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막 해변가에서 막 쉬쉬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오늘 그 저기 해수욕장에 안전 요원들 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몸을 풀고 있는 상태고 저기 업무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저 진짜 너무 해보고 싶은데 저 하루만 안전 요원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안전 요원은 뭐 바로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체력 테스트라든가 어떤 생존 구출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진짜 이 이오테오 해변을 멋있게 지키는 안전요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이오테오 해변을 지키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좀 고충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더위 밑에서 일하니까 한두 시간 일하다 보면 너무 더워서 이제 뭔가 체력적으로 뭔가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용객분들이 안전요원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변에서 뭐 폭죽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한다든가,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다든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난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보통 안전요원분들은 정식적으로 어떤 이런 테스트들을 거치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영하고 심폐소생술 그리고 AED 사용법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희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이 티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 티셔츠 너무 멋있는데 저도 입고 싶은데. 일단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누가인 것 같아? 저희 지금 감이 없잖아요. 저희 뛰어서 비슷하게도 잘한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비슷하게도 잘한 것 같은데 영상 플레이 한번 보실까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안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많이 봐주셨어요. 안전요원분 일단 이 피지컬 일단 근육감 보시면은, 네, 평소에도 이렇게 운동을 좀 많이 하시나요? 평소에 운동 좋아해서 막 크로스핏도 하고 수영도 자주 다니고 갑니다. 네, 다들 안전요원분 다들 근무 끝나고 들어오는데 피곤한데도 들어와서 다들 운동도 하고 해서 다들 모두 체력 좋습니다. 그 완벽하진 않지만 일일 안전요원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좋습니다. 티셔츠, 그럼 저희 티셔츠 받을 수 있나요? 예, 일일 안전요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윤정 씨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거기서 뭐예요? 아, 얼른 나오세요. 뭐예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자려. 자려. 빨리 안전요원이면 누가 근무복을 입고 놀러 갑니까? 튜브 타고. 아, 저 지금 누가 좀 받았다고. 어디요? 이런 튜브는 저기 다른 해수욕장 가서 놀 때, 휴무 때 아니면 근무 끝나고 자기 정기 시간에 들어가서 놓으시면 돼요. 그럼 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사람을 구조할 때 이 튜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튜브는 솔직히 말하면 구조는 할 수 있는데, 네, 바람이 쉽게 떠내려가요. 근데 끼는 게 아니라 버클로 채우는 레스큐 튜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명구조 요원 같은 경우에는 물에 기본적으로 맨몸으로 한 5분 정도는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이들 3명, 성인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까지 뜰 수 있고 확실하게 저희가 안전하게 구조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면을 따라서 익수자 앞에다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때리면 그 쇠 부분이 이제 두개골을 강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하러 갔다가 더 다치고 나오는 성향이 많아서 물 수면을 따라서 천천히 익수자 앞에다 갖다 줍니다. 깊은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 저희가 서 있는 해변까지 끌고 옵니다. 아, 근데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아무나는 못하는 일이죠. 안전요원님, 제가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3교대로 돌아가고 사람들 많을 때는 이제 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하면서 조금 보람된 순간이나 진짜 일하기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애기들이 뭐 튜브 뒤집어질 때나 이럴 때 구해주면 부모님들이 감사도 인사할 때 그때가 제일 보람차고 애기들이 뭐 삼촌 멋있다 이럴 때 좀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계셔서 되게 힘들 것 같고 약간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눠지는 게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이 있는데요. 손꿈치로 정중앙과 아까 2분의 1 지점을 마주한 다음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충분히 상체를 올려준 다음에 90도로 충분히 5cm 이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5cm 이상 눌러주는 거거든요. 5c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번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10번은 아니고 원래는 30대 2 기준으로 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익수 환자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익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이 더 중요하거든요. 원래 인공호흡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는 이마에 손을 올려놓고 한 손으로는 턱끝을 올려준 다음에 기도를 개방한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고 코를 막고 이게 숨을 넣어주는 거네요. 1초 넣어주고 한 번씩 1초 쉬고 다시 한번 1초 넣어주고 1초 쉬고 이게 한 번. 이거를 5사이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 배워보니까요. 네. 실제 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분들이 심폐소생술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치되기 전에 2주 정도 해상 인명구조도 교육을 받고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도 응급처치 같은 경우도 그 교육을 받거든요.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여기 배치가 될 수 있고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린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자기 키보다 이제 깊은 곳을 더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더 유의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놀이 안전수칙 요것만은 꼭 지켜달라 이런 게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꼭 구명조끼를 입어주고 또 같이 온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꼭 계속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각자 한 사람씩 어떻게 여름에 물놀이 할 때 안전하게 놀아야 되는지 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명조끼 입어야 돼요. 키보다 깊은 곳에 가면 안 돼요. 조류 운동은 하고 들어가야 해요.